100만 그렇게 넘을지 사람도 몰랐거든. 한국 100만 넘었어요? 네. 그러니까 하이무비의 힘 아닙니까? 하이무비에서 엄복둥의 힘 아닙니까? 아, 엄복둥의 힘이군요. 안녕하세요. 네. 박수가 빠졌어요. 반갑습니다. 아직 봄인가요? 아직 이제 여름 이런 이제 완연 이제 완전 완연 올 벌써 여름이에요. 저희가 저번 남배우에 대한 네. 남배우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. 네. 이제 10년 후 누가 설경구, 송강호, 송강호 뭐 네. 황정민이 될 것인가. 자 오늘은 그 그녀를 위한 전도연. 네.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전도연 씨를 이을만한 이을만한 제2의 전도연. 전도연 씨를 이을만한 그런 여배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그 이을 만한 배우는 저는 너무 대체불가여가지고 누구 후배들을 어떻게 꼽기가 뭐할 정도로 없어요. 존재감이 있는 없다. 예, 근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젊은 배우들이 있는데 그 배우들 중에서 저는 뭐 누구세요? 저 김태리입니다. 저는 지금 가능성만으로 아직은 좀 대중성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용순의 여주인공 이수경을 꼽겠습니다. 이수경. 네네네. 저도 네 건필레님과 같은 생각 김태리. 네. 전 그럼 살짝 천우희 씨 꼽았습니다. 아, 네네. 저는 한지민 씨. 한지민이요. 사실 전도연 씨도 처음 나왔을 때 연기파 배우가 될까 이런 같은 걸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전도연 씨 봤을 때는. 그 존슨 앤 존슨 그 베이비 로션 CF 모델로 시작했거든요. 그 마지막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그러면서 나왔는데 그때 너무 상큼하고 귀엽고 제가 누군가 했었는데 그 다음에도 그 제2의 최진실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되게 귀엽고 상큼하고 또 원래 청춘 드라마 나오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우리들의 청구 처음 나온 그 드라마도 그 최진실 여동생으로 나왔었어요. 사랑, 사랑의 향기라고 SBS 주말 드라마에 그때 이병헌이랑 최진실이 주인공이고 전도연은 거기 여동생이었었어요. 근데 그렇게 됐는데 접속에 캐스팅 되면서 이 스크린으로 오면서 이게 대체불가한 여배우가 된 거죠. 그 전도연 씨는 이 치천국 해피엔드에서 정말 여기에 저절로 나오는 그 판무파탈에서부터 또 이게 초등학교에 간 그 17살짜리 소녀 내 마음의 풍금 정말 이게 오가면서 연기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은 여배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없었어요. 보통 전도연을 가리켜서 여자 송강호라고 지칭하잖아요. 근데 저는 저는 오히려 송강호가 남자 전도연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저는 전도연이 약간 독보적이라고 생각이 돼요. 배우로서. 그러니까 배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아주 아주 깊게 파거나 아주 넓게 다양한 걸 파거나. 근데 전도연은 깊게 파면서도 넓게 팔 수 있는 진짜 독보적인 충무로의 남자 배우들도 범접 못할 우디네 영화제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는데 전도연이 데뷔했을 때부터 영화들이 그 출품이 됐었었어요. 그래서 해피엔드에서부터 미량 뭐 이거 생일까지 보면서 집행위원장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영화 스타라는 찬사를 했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전도연 씨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집으로 가는 길 때 전도연 씨 인터뷰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연 씨 인터뷰하려고 막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어떤 유명 영화 게시판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전도연 배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. 당신만의 전도연의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아보세요 였는데 제가 약간 그 댓글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베스트는 막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. 근데 워스트에서 야 근데 전도연은 워스트가 없지 않냐? 뭐 이런 거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전도연 씨한테 제가 인터뷰하면서 해줬더니 약간 감동받으신 그런... 아 근데 전도연 씨가 참 특이했던 게 인터뷰를 영화마다 하잖아요. 근데 분위기가 인터뷰 때도 바뀌어서 오세요. 그러니까 청순한 그 순정파에 있을 때 되게 순박해 보이게 인터뷰를 또 하시고 또 판무파탈의 역할을 또 카운트다운인가 그때는 굉장히 도도한 느낌도 들고 매번 볼 때마다 팔색조시더라고. 배우다. 왜 김태리인가요? 전도연 씨 이제 필모그래피에서 하나하나 누가 대체할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모든 것에 통과 가능한 제 그건 김태리더라고요. 통과 가능하다. 네. 어디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. 자 김태리 접속. 가능하지 않나요? 그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? 자 김태리 내 마음의 풍금.
이렇게 너무 너무 무서운데 아무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네네네. 좀 정도현 씨 연기의 매력은 좀 뭔가 있을 것 같은 얼굴이지만 그 있을 것 같은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 거죠. 막 가령 그 황정민 씨랑 나온 너는 내 운명 그런 거부터 뭐 엄마 역할 뭐 심지어 그 더 예전까지 올라가면 뭐 별을 쏟아의 그런 뭐 드라마 네 그런 캐릭터까지 굉장히 폭이 지금 넓잖아요. 네네. 그런 의미에서 김태리 씨가 좀 특별히 어떤 한 이미지가 센 게 아니라 이게 소화의 폭이 얼굴을... 넓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전도현 씨랑 좀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냥 생각이 들어서 꼽았거든요.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. 뭐 아가씨랑 그 다음에 리틀 포레스트 그리고 또 미스터 선샤인 이렇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스펙트럼은 굉장히 이제 넓은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이제 전도연 배우님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김태리 배우가 지금 데뷔한 지 뭐 한 3, 4년 됐다고 했을 때 데뷔한 연체에 비해서 약간 지금 무겁게 느껴져요. 심지어 리틀 포레스트조차 이 김태리의 연기가 약간 무겁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. 근데 전도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무겁고 가벼운 이것 또한 굉장히 자유롭게 넘나들었었던 배우인데 김태리가 이 부분만 좀 잘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전도연의 스펙트럼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좀 너무 이번에 미스터 선샤인이 굉장히 자기 배우의 인지도랑 인기를 올리기로 도움이 됐는데 너무 큰 성공 때문에 좀 하나의 벽이 또 좀 생긴 것 같아서 스스로 그걸 넘기가 참 지금 그러니까 너무 개런티도 많이 올라갔고 모든 게 지금 톱으로 가가지고 선샤인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굉장히 오래 쉬고 있는데 앞으로의 행보를 본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될지. 근데 진짜 여자 배우들이 할 만한 역할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어떻게 할지 진짜 그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우상이라는 영화 개봉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진짜 우상에 대한 정보가 1도 없고 극장에 들어갔거든요. 근데 영화를 막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막 보다가 한 영화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야 진짜 제2의 천우희가 나타났구나 라고 제가 메모를 적은 거예요. 천우희인지 모르고 진짜 천우희인지 몰랐어요. 약간 좀 메모를 좀 네. 네. 눈썹도 밀고 그랬다 보니까 와 진짜 연기 잘한다 누구지?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천우희더라고요. 그러니까 연변 사투리를 너무 연변스럽게 해가지고 네. 그게 대사가 일반 관객들한테 너무 안 들리지 안 들릴 정도로 잘했죠. 근데 천우희 씨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제가 우리나라 여배우들이 맨날 토로하는 게 힘들다는 게 시나리오에 여자 캐릭터의 전사나 에피소드 이 캐릭터를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근데 그거를 천우희 씨는 자기의 연기력으로 빈 구석을 메워서 완벽하게 만든다고 감독님들이 찬사를 던지죠. 그러니까 곡성의 나홍진 감독도 아, 그 캐릭터에 대해서 자기도 뭔지 감을 못 잡은 정도에 천우희가 완벽하게 그거를 만들어냈죠. 아... 그 한효주랑 나온 그 해화에서도 그 대본에서는 이 캐릭터에 대한 중간중간 얘기가 없어요. 근데 감독님이 찬사를 던진 거는 그거를 완벽하게 거기 메워줬다. 이번 우상도 솔직해서 단편단편적인 이 장면들만 있지 이거에 관한 거는 천우희가 다 만들어낸 거죠. 그게 정말 대단한 거고 전도연 씨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천우희가 맞다고 생각해요. 감독들이 좋아하는 배우 같이 일하고 싶은 배우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약간 해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한공주에서의 천우희 연기나 뭐 우상이나 곡성에서 연기는 이미 많이 칭찬을 받았고 있게 된 것 같은데 사실 해화 보셨나요? 네 봤죠. 굉장히 빈틈이 많은 영화인데 거기서 살아남은 건 천우희거든요. 캐릭터도 어때 보면 되게 비호감 캐릭터 비호감 캐릭터 남의 남자 뺐네. 아 천우희 캐릭터가요? 네. 네. 오히려 그 천우희가 연기한 그 캐릭터 쪽에 이렇게 마음이 갈 정도로 연기를 설득력 있게 잘 해주었던 게 기억이 좀 남더라고요. 물론 근데 좀 조금 더 가벼운 좀 작품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 이수경 씨는 좀 끄덕여졌어요 저는. 지금 어린 친구인데 이 깊이가 캐릭터가 지금 아직은 고착화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괴물 같은 감성과 흡인력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아직은 대중성은 좀 없는데 그 용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수경이라는 친구 좀 길게 봐야 되겠다. 얼마 전에 그 김영 가족에도 나왔지만 차츰차츰 넓혀가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배우가 되지 않을까. 성격도 굉장히 4차원이어가지고 데뷔하자마자 주인공을 맡았는데 그때 기자회견에서
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다 아무 말 이상 벌리다가 거기에 무개념 여배우로 좀 찍혀가지고 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연기에 대한 진지함 그거에서는 되게 좀 좋은 배우고 앞으로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. 차이나타운에서도 그 나이가 여고생이었었는데 거기서 마약 중독자 연기인데 너무 잘하더라고요. 저는 그 영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최민식 배우 침묵. 침묵. 침묵에서의 연기가 또 특별 최민식이 사랑하는 딸로 두 번 나왔거든요. 특별 시민에서도 딸로 나왔었고 침묵에서도 딸로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영화계 어르신들이 아끼는 그러니까 강혜정 처음 나왔을 때 느낌이에요. 네. 저는. 저는 사실 한지민 씨를 그냥 예쁜 배우로만 알고 있었어요. 아는 와이프를 보는데 생각보다 괜찮네, 연기를 잘 하시네 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캐릭터가 저 배우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아닐까. 워낙 좀 예쁘장하고 순수한 이미지에 갇혀가지고 이제 그 이상의 연기를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미스 백을 보면서 완전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지민 씨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게 됐죠. 눈이 부시게도 순전히 한지민 씨 때문에 보기 시작했던 거고 그 덕분에 뭐 아주 좋은 드라마를 만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스 백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예 제가 제 채널에도 영상을 따라 올렸었어요. 올해 가장 충격적인 진짜? 연기라고 해가지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. 물론 지금 말씀하신 다른 배우분들보다는 조금 연세도 있으시고 경력도 좀 있으시니까 경력도 좀 있으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곧 또래의 배우들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연기력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 최근에 인터뷰를 했을 때도 뭔가 스스로 정리가 된 상태 같았어요. 자기가 어떤 배우의 길을 가야 될지 좀 느껴지는 약간 단단한 여유 같은 게 있었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발언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CF 스타로 살아갈 법도 한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정말 작품을 하려고 하고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이제는 배우로 자리한 거 아닌가. 지민 씨의 장점은 진짜 열정인 것 같아요.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진짜 연기 못했거든요. 근데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비중에 상관없이 도훈 감독이랑 일할 수 있으면 어떤 작품이든지 출연하면서 자기 계속 단련시키는 지구력과 꾸준함 그게 정말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눈이 부시게도 이걸 한지민이 하겠느냐 얘기가 있었었는데 김혜자 선생님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는 어떤 거라도 하겠다 그 마인드로 하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국가부도의 날 김혜수 선배님이랑 카메라 한번 같이 쓰고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것만이 내 세상도 그냥 이병헌 선배랑 연기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출연했다고. 장수상에는 어땠어요? 장수상에에서도 그 윤여정 선생님이랑 박근영 선생님이랑 호흡하고 싶다는 진짜 2015년부터는 이렇게 필모를 보니까 쭉 다 작은 것들만 꾸준하게 그 시간에 굉장히 좋은 큰 대작들 많이 좋은 것들 들어왔는데 그러네요.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건 하기 싫다면서 다 거절하고 안 했거든요. 사실 그 미스백에서 더 이제 와 정말 배우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던 배우가 정반대의 이미지로 연기를 하려면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. 세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. 무조건. 뭐 그래서 분장을 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의상에 기댄다든지 연출에 기댄다든지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. 첫 장면 딱 봤을 때부터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? 하는 생각이 들게끔 정말 충격적이어서 그때부터 사실 제가 한지민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. 그 영화를 본 이후부터. 그전에는 그렇게. 그전에는 그냥 뭐 예쁜 배우였지. 그냥 예쁜 배우. 저는 사실 예쁘다고 다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래도 뭐 배우면 연기를 잘해야 되고 가수면 노래를 잘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좀 빠져드는데 그때 이제. 또 다른 혹시 그럴까요? 좀 네, 그 외에 다른 배우들 저 이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차세대 전도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이제 좀 주목받았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 사적인 감정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미성년에서 김소진 씨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.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. 저는 오히려 염정아 씨보다 김소진 씨가 더 눈에 들어왔어요. 그렇죠. 어떨 때는 되게 철딱선이 없는 엄마처럼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너무 가녀리고 연약한 여자로서 그런 면까지 다 보여주니까 특히 그 김윤석 씨랑 통화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. 거기서 안 오냐고 만나면 안 되냐고 이런
와, 그 장면 연기를 정말 와.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. 네, 네. 아, 이렇게 좋은 분 너무 소름 돋아요. 좀 더 네. 주목받으면 어떨까. 진짜 미성년은 뭐 다 모든 배우들 연기가 다 괜찮았지만 특히 전 와 네. 정말 그 박세진이라고 그 딸 역할 유나 역할한 배우랑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김소진 배우가 이렇게 옆에서 딱 받쳐주니까 테이크를 갈 때마다 자기 연기가 더 늘어가는 느낌. 와. 소리 지르고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이 연기가 낮으니까 감독이 더 한 번 하자 더 한 번 그때마다 더 칭찬을 더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또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김고은인 것 같아요. 김고은이 지금 그 도깨비가 너무 잘 되고 난 다음에 김고은도 약간 시간을 가지면서 약간 그 타이밍이 변사한 이후에 지금 약간 네. 꼬였어요. 근데 김고은 씨가 이번에 정혜인 씨랑 찍은 영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올해 여름 정도에 개봉하였는데 네. 그 영화 찍는데 거기에서 지금 굉장히 잘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변산으로 슬럼프를 빠질 수도 있었지만은 네. 이번에 다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또 연기력이나 감성인 포텐셜이 있으니까 여기서 절대로 놓치고 가면 안 되는 배우가 또 하나 있는데 누구죠? 우리 고아성 씨. 고아성 씨에 대해서는 좀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연기력은 진짜 최근에 무슨 영화죠? 한거 유관순 100만 그렇게 넘을지 사람도 몰랐거든요. 한거 100만 넘었어요? 네. 하이무비의 힘 아닙니까? 하이무비에서 원복동의 힘 아닙니까? 아 원복동의 힘이군요. 하여튼 고아성 씨 라이폰 마스에서 작년에 정말 네. 좀 미친 존재감을 발산하셨었죠. 좀 매 작품 굉장히 탄탄한 아역 때부터 맞아요. 그 해온 그 탄탄한 역이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또 아, 여기서 또 제가 한 명만 더 얘기할게요. 네네네. 남지현 씨가 아, 있는데 남지현. 아, 천일의 남군님. 그, 백일의 남군님. 아, 백일의 남군님. 맨날 헷갈려. 지금 영화 쪽으로는 아직, 하지만은 굉장히 탄탄한 연기력이 저 괜찮다고 생각해요. 네. 근데 그 배우, 한 가지 문제가, 네. 비성이 섞여가지고, 대사할 때. 좀 그런 게. 목소리 자체에, 코맹맹이 같은 그런 발성이 가서,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 그게 좀 나이가 먹으면서 좀 극복이 되겠죠, 뭐. 전도연 씨도 코맹맹이 목소리로 성대모사에 네. 많이 할 정도였는데 그 연기력으로 남지현 씨도 극복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남자 배우가 좀 연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 탄탄한 연기력 가진 여배우가 필요할 때 남지현이 1번 순위가 되는 아, 네네네. 그, 작품마다 그리고 되게 흥행하고 있어서 누구하고도 케미를 잘 맞춰 엄청 잘 됐잖아요 그 드라마가 여배우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지금 숫자가 남자 배우들에 근데 글쎄요 저는 뭐 물리적인 숫자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남자 쪽보다 여자 쪽에 제목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. 아 풀이 훨씬 더 많아요. 네. 연기 잘하는 친구들이. 그렇죠. 좀 신인급도 뭐 전여빈 씨나 김다미 씨나. 아 전여빈 얘기를 안 했네. 네. 그리고 저는 그 이성 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아 이성도. 아니 아, 지금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. 네, 네. 그러니까 약간 남자 배우들은 뭔가. 저는 심은경 씨도 네. 생각했는데. 저도요. 심은경. 얘기할 때 마지막. 그러니까 여자 쪽이 훨씬 좋은 네. 배우들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남자 배우들은 그냥 스타성이나 흥행 파워만 있으면 주인공이 되는데 여배우들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스팅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획되는 게 참 부족하죠. 이게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2의 송강호 얘기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뭔가 진심으로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많은 배우들이 나오잖아요. 아, 그때는 별로였나요? 그때는 막 이렇게까지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굉장히 진심으로 재밌게 얘기했어요. 성별이 상대적인 것 같아요. 아니, 오늘 별로 아, 그래서? 회성이 나지 않고 네. 전도연 씨 포에버 전도연 포에버?